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모델 이현신, 작가 밥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은 1년 된 것 같은데요. 1년 조금 넘었을 수도 있고요. 네. 다쳤거든요. 그래서 1년 동안 제대로 못 걸었고 한 석 달은 아예 집 밖을 못 나갔거든요. 할 게 없으니까요. 방 안에서 미칠 것 같은 거예요. 친한 형이 할 거 없으면 뭐 그림이나 그려봐 했는데 집에 있는 스케이트보드 그래픽 보면서 따라 그리면서 시작한 것 같아요.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타기 시작한 것 같아요. 계속 타왔는데 한때는 뭐 바빠서 그냥 시간 날 쪽에 타고 빠질 때가 있다가 좀 쉬고 싶을 쪽에도 있고 계속 오락가락 한 것 같아요. 바줌바줌이라는 단어는 그냥 저하고 친한 보드 타는 친구가 보드 타거나 뭐 길거리에서 술 마시다가 그냥 막 말하기 시작한 단어거든요. 그냥 아무 의미도 없고 뜬금없는. 근데 이번 전시가 좀 저한테는 갑작스럽게 하게 된 거였거든요. 그림 그린 지도 오래 안 됐고 항상 그리면서 아 나중에는 전시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있었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겠지 이런 상상은 전혀 한 적이 없거든요. 근데 샌드위치에 놀러 오고 이러면서 어떻게 뜬금없이 하게 됐고 갑작스러웠고 그래서 바줌바줌이라는 게 어울렸다고 해서 일단 타이틀은 그렇게 지었고요. 외계인을 그리고 싶었던 게 한국 처음 왔을 적에는 그냥 스케이트보드 타는 사람들하고만 만나서 못 느꼈는데 해외 생활을 오래 해서도 그런지 한국 와서도 좀 외계인처럼 느꼈고요. 거기 생활했을 적에도 다 친구들은 서양인들인데 저 혼자 동양인이니까 우리를 외계인처럼 보는구나. 좀 외계인을 그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작업을 위해서 계속 준비하는 것보다는요. 시간 날 쪽에 보드 타듯이 종이에다가 그림 그리거나 꾸준히는 아니지만 그냥 대체적으로 뭔가 취미처럼 계속 그리는 것 같아요. 좀 그런 거에 리미테이션을 안 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. 갑자기 크레온을 왕창 사서 크레온으로 하다가 뭐 종이를 색깔별로 다 사서 그냥 커팅으로 해서 붙이던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. 통 넓은 바지가 좋은 것 같고요. 벨트 안 메고 그 고무줄이라고 그러나요? 네네 그 바지에 완전 꽂혀서요. 근데 요즘에는 또 날씨가 추운지 골덴 끌리기 시작했고요. 동네 형 멋있는 거 보고 따라하는 것보다는 스케이트보드 브랜드 하나가 뭐 비디오를 냈는데 어떤 프로스케이터가 멋있는데 뭐 이런 바지를 입었어, 이런 옷을 입었어. 그때 또 그 옷들이 끌리는 것 같아요. 최근에 좀 떠오르는 폴라 스케이트보드 브랜드 좋아하고 또 영국의 야드세일이라는 브랜드도 좋아하고요. 근데 확실히 느끼긴 느끼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자면 화보 촬영을 하면 일상적으로 스케이트보드 타면서 입을 옷 비슷한 스타일로도 화보 촬영할 적에 입을 적에도 있거든요. 근데 또 생로랭 바지는 안 들어가죠. 그럴 적에는 또 아 오래 갈 것은 오래 가는구나 느끼죠. 팔레스 팀이나 슈프림 팀 보면 정통적인 스케이트보드 스타일로 가지 않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그 가로막을 치지 않아서 더 계속 패션하고 더 섞이고 모델을 할 수 있고 이래서 블론디, 루시안, 클라크 다 팔레스 팀 애들이 섰잖아요. 화려하고 멋있는 건 좋은데 하루하루 일과 같고 영어로 말하면 칠? 이런 면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항상 느끼는 것 같아요. 슈프림의 체리라는 비디오가 나왔는데요. 그거 나오고 나서 갑자기 다들 컨버스를 입고 디키즈 바지를 높게 입고 하얀색 옷을 집어넣었는데 그때 보고 와 임팩트가 컸구나. 근데 그 후로부터 좀 스케이트보드 문화하고 패션 세계하고 좀 더 많이 섞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. 반반인 것 같아요. 스케이트보드 문화가 확실히 세고 자기 고집이 있고 아 스케이트보드 이 인플루언스가 보이는데 아 그만큼 스케이트보드 영향력이 크다는 게 좋구나. 우리도 이제 더 우리 거를 하면 더 연결고리가 커넥트 되는 이제 루트가 보인다 이러면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본 것 같아요. 꾸준히 즐기고 싶고요. 너무 막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
좀 그때그때 내키는 대로 이런저런 거 시도해보고 콜라보나 이런 거 있으면 뭐 저야 좋겠죠. 근데 스케이트보드나 이런 작품 하면서 나의 더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. 모델을 하다 보면 작가님들이나 실장님들 부러웠던 것 같아요. 상상한 그림을 현실로 만드는 직업을 하시잖아요. 근데 이제 저한테는 그런 아울렛이 생겼으니까 근데 그 밸런스 잘 맞추면서 사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. 이런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뭐 전시 얘기하니까 네, 너무 즐겁게 한 것 같고 좋게 봐주신 분들한테 감사하고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